6.13 지방선거의 격전지가 될 수도권 지역.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지역별로 이렇습니다. 서울에서 9명, 인천 4명, 경기에서 5명의 후보들이 치열한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임하는 주요 후보들을 짚어드리죠.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 현 서울시장을 지내며 올해 3선에 도전합니다. 자유한국당의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는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후보입니다.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후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이들의 5대 주요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박원순 후보는 빅데이터와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띄는데요. 또 지역 균형 발전 종합 대책으로 일자리 혁신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문수 후보는 1순위 공약으로 교통 정책을 꼽았습니다. 철도와 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통해 서울시 평균 통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공기질 관리 시스템 등을 도입해 서울의 미세먼지를 30% 저감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철수 후보는 일자리 넘치는 강남북 균형 발전을 1순위 공약으로 발표했는데요. 안 후보는 두 번째 공약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의 청정, 안심, 스마트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후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유정복 후보, 기호 3번 바른미래당 문병호 후보, 이렇게 세 후보의 공약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인천 송도에 UN 평화사무국 등을 유치해 인천을 국제 평화도시로서 구축하겠다는 공약이 1순위 공약입니다. 유정복 후보는 경인전철과 고속도로 지하화를 1순위 공약으로 세웠습니다. 지상공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문병호 후보는 39세 이하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20년 장기임대 아파트를 연간 만 호씩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1번으로 발표했습니다. 자, 이제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리고 남경필 후보, 자유한국당 후보죠.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김영환 후보의 각축전이 예상됩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경기 퍼스트란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자치분권 강화로 세입구조를 바꾸고 경기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다음으로 남경필 후보는 혁신성장으로 일자리 7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김영환 후보는 김영환 케어, 의료비 후불제 도입을 발표했는데요. 가칭 착한은행을 운영해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구상입니다. 자, 이렇게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의 주요 공약들을 살펴봤습니다. 눈에 확 들어오고 귀에 쏙쏙 박히는 공약들이 있었나요? 이제 여러분의 손으로 어떤 후보의 어떤 공약들이 실행될지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도권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을 김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선관위에 등록을 마친 수도권 교육감 선거 후보 명단입니다. 서울과 인천은 각각 3명씩, 경기도는 5명으로 모두 3인 이상 다자구도로 진행됩니다. 서울에선 현직 교육감으로서 재선에 도전하는 조희연 후보와 18대 국회의원이었던 박선영 후보, 또 과거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지낸 조영달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각 후보가 진보와 보수, 중도 성향으로 구분되는 만큼 공약은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조희연 후보는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하겠다는 기존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학교의 악기들을 모두 학생이 공유할 수 있도록 악기 은행을 구축하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놀이터를 만드는 놀고 싶은 학교 놀이터 확대도 공약에 담았습니다. 박선영 후보는 자사고 외고를 존속시키는 데 더해 학생들의 선택권 존중을 위해 특목고를 더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서 폐교 위기의 학교 시설을 도심 속 기숙학교로 전환하고 녹색 어머니회 등 학부모 활동 부담은 제로화하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조영달 후보는 자사고 외고를 그대로 두는 대신 고교 서열화 완화를 위해
학생 선발 방식만 완전 추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교육 해소를 위해서 인공지능 학습 도우미를 도입하겠다는 공약과 교육 분야의 정치적 색을 줄이겠다며 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에서 분리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인천은 진보 성향 도성훈 후보와 보수 성향 고승희 후보, 최순자 후보 간의 3자 대결입니다. 도성훈 후보는 학교폭력 척결, 그리고 부패 척결, 또 비민주적 학교 문화 개선 등 교육계 적폐 청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승희 후보는 자신의 교육 예산 업무 경험을 강조하면서 교육비 걱정 없는 인천 학교를 공약했고, 최순자 후보는 영어 교육과 코딩 교육 등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인재 육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엔 진보 성향 2명, 보수 성향 2명, 중도 성향 1명으로 모두 5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진보 성향 후보들은 자사고와 외고 폐지라는 공통 기조 아래 재선에 도전하는 이재정 후보는 기존 정책의 확대를 통한 안정을, 송주명 후보는 새로운 정책 도입을 통한 도약을 내세웠습니다. 보수 성향 임혜규 후보와 김현복 후보는 기존 정책에 반대되는 공약들을 내세웠는데요. 외고 자사고 유지와 자유학년제 폐지, 그리고 교권 강화 장치 마련 등의 공약이 눈에 띕니다. 중도 성향 배종수 후보는 성적 위주보다 인성 교육에 무게를 둔 공약들을 선보였습니다. 각 후보들의 모든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더욱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후보별 공약 꼼꼼히 확인하시고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